네,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오늘 심장님과 함께 스코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이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결국에는 퍼팅 연습이 살길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골프는 파 72죠. 네, 파72 중에 우리가 그린이 18홀이니까 두 번씩만 퍼팅을 딱 한다면 퍼팅은 36번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 네. 했을 때 36번. 그쵸? 네, 만약에 내가 3 퍼트 했다. 아, 잠깐만. 계산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진짜 3 퍼트 이 얘기를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그 퍼팅을 우리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아는데, 연습장 나가서 어떤 거 하세요? 아이언 연습하죠? 그리고 드라이버 연습하죠? 퍼팅 연습장 있는 거 저기 보고, 그냥 옵니다. 연습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특허받은 레이저 퍼팅 연습기. 집에서도 연습을 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아니 퍼팅은 뭐가 다른데 저희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퍼팅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던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 모두 오늘 주목을 해주시고 한번 저희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네.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집에 거실이나 어느 한 공간에 길게 네. 널찍하게 펴로 쳐놓을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이 컴퓨터죠? 사이즈가 1m 살짝 넘는 것 같아요. 조그만한 퍼팅 그런 네. 매트인데 제가 이제 한번 톡 하고 쳐보겠습니다. 네. 아, 제가 한번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퉁 쳐요. 그러면 여기 거리가 나오죠. 그렇죠. 네. 지금 내가 친 게 어느 정도 거리가 나가는지 네. 심지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걸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어서 지금 보세요. 레이저 에이밍 기능이 있어서 방향도 가운데로 쫙 정확하게 네. 우리가 집에서 할 때는 3m, 5m 뭔가 제한적이었다면 이제는 20m 롱퍼팅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거리감도 항상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했었을 때 이 거리감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제한된 곳에서만 했는데 얘는 롱퍼팅까지도 다 가능하고요. 터치 센서 방식입니다. 터치 센서 방식이 정말 정밀하게 들어가 있어서 1.5m부터 20m 거리까지 연습이 가능하고요. 레이저 에이밍 기능이 있어서 방향성까지도 제대로 잡아보실 수가 있는데 집에서 설치할 때도 공간 차지 많이 안 해서 너무너무 간편하게 사용해보실 수가 있어요. 있으시고요. 일단 전원 켜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린 스피드 조절하는 것도 다 나와 있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여기에 거리감이 나오게 되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터치함과 동시에 거리감이 나옵니다. 얘가 터치 센서로 들어가 있어서 거리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 공을 여러 개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 볼 하나로 했거든요. 그게 이 바운스 쿠션까지도 있어서 다시 리턴이 돼서 돌아와서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에도 더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하는 모습으로 저희가 더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집에서 재밌게 또 연습을 하셔야 될 텐데 집에서 아마 퍼팅 연습을 안 하셨던 이유가 지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나가는지 잘 거리감도 잘 모르는 이유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지금 짧게 연습을 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연습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정도로 네. 동기유발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골프 연습장 가면 내 잘못된 스윙 연습하느라고 맞아요. 한 시간을 다 소비하고 난 뒤에 퍼팅의 중요성을 사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시는데 내 스윙 교정하느라 충분히 연습을 못 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데 이게 네. 딱 디지털이라 롱퍼팅까지 연습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나만의 롱퍼팅 스트로크를 만들어라입니다. 즉 나는 롱퍼팅을 잘해야 스리퍼스를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 나는 이만큼이야 를 외우는 거예요. 왜 외워야 되냐면 일단 제가 한번 치고 보여드릴게요. 네. 나는 이만큼이야. 자, 이만큼을 칩니다. 네. 17.7. 즉 내가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가 왜 중요하냐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나는 여기서 15m가 가라는 걸 계속 반복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이 필드를 가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린 스피가 다 달라요. 맞아요. 어, 어느 날 갔더니 오늘은 2.5예요. 어, 오늘 골프장 2.9예요. 2.7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어, 그거를 내가 항상 맞출 수는 없어요. 내가 골프장마다 맞출 수 없기에 내 스트로크만 하는 거야. 그냥 오. 나는 이만큼의, 어, 우리 집 퍼티스트 여기선 15m였어. 내가 한 2.8 스피드에 놓고 이 정도가 어, 15m였어. 라고 하고 그린에 가서 연습 그린 가서 한번 탁 쳐보는 겁니다. 그렇죠. 딱 쳐봤을 때 어, 몇 메타 가는지 발걸음 수를 세는 거죠. 네. 그리고 나만의 거리감을 그날에 익혀서 퍼팅을 하시면 그날의 스코어가 좋아지죠. 모든 골프장의 그린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스크린 골프장 가도 내 친구 A는 맷바. 매우 빠르면서 치고 싶다 그리고 네. 나는 약바에서 치고 싶은 거죠. 어, 그렇죠. 네. 근데 그럴 지금... 때 오. 그걸 딱 맞춰주면 돼요. 네. 2.5m부터 3.5까지 그린 스피드를 네. 0.1m 단위로 조절이 미세하게 또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도 조절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연습을 하다 보면 네. 또 지루해요. 어, 집에서 계속 요거 같은 것만 반복하다 보면 지루할 수가 있는데 근데 솔직히 지루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지금 딱 해봤는데 아, 잠깐 조금 화났어요. 어, 그러니까요. 연습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네. 욕구가 네. 생기실 텐데 여기 또 게임 기능이 5가지가 일단 들어가 있어서요. 360 게임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 세븐업이라 그래서 원하는 그 미터 수를 여기서 딱 띄워주면은 그걸 우리가 맞춰서 근접하게 도달하게 하는 그런 게임까지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연습하는 내내 좀 더 즐겁고 흥미를 가지고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집에서 이렇게 잠깐 10분씩만 연습해도요. 이게 네. 진짜 많이 늘 것 같아요. 어 그럼요. 사실 우리가 퍼트의 중요성은 알지만 연습을 잘 안 한다. 네. 이게 조금 우리들의 어 사실 반성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우리가 퍼팅 연습을 이제 할 때 어 뭐 퍼팅 매트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네. 그래도 이런 롱 퍼팅 하시는 거에 조금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동안. 네. 근데 이렇게 롱 퍼팅을 연습할 수 있다면 어 여러분들의 쓰리퍼시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 여러분들이 그린에 딱 그 공을 쳐서 올리면 어 뭐 5m 이내에 딱 붙이면 좋겠다만 어, 제 경험상 네. 어, 한 5년 동안은 5m 안에 자꾸 안 가더라. 어. 즉 나는 자꾸 롱퍼팅만 남기더라. 그렇다면 롱퍼팅 연습을 하시면 쓰리퍼시 없는 거죠. 오. 내가 어 15m야. 어 15m야. 그러면 나는 15m가 한 이 정도였어 하고 탁 치면 1m 안에 컨시드 딱 받으면 네. 친구들이 오케이. 오케이. 딱 하면 이제 투펫 나무. 맞아요. 됩니다. 이게 터치 센서 방식이고 이게 네. 롱퍼팅까지도 연습이 가능한 이런 방식이어서 집에서 연습이 가능한 거예요. 무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거실, 서재 그리고 아니면 사무실 어디에서든 가방에도 들어가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고요. 컴팩트해요. 네. 그래서 뭐 넓게 길게 늘어뜨려 놓을 필요도 전혀 없으시고 이게 벨브아 매트가 잔디랑 또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집에서 연습을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이렇게 화면에 담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컴팩트하죠? 집에다가 깔아놓으시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랑 와이프랑 같이 근데 우리가 퍼팅 연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한 달에 나눠내는 금액대 자체가 18,900원대 정도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오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앱 주문 만원 할인 받아보시면 189,000원으로 무이자 10개월로 또 나눠내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퍼티스티 레이저 퍼팅 연습기 특허받은 레이저 퍼팅 연습기 이전에는 우리가 진짜 감히 생각을 못했던 롱 퍼팅까지도 같이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아니 우리 진짜 퍼트 연습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동안은 연습을 못했어요. 안 한 것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간편하게 재밌게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심장님 유튜버 네.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이렇게 네. 연습을 하는데 또 집에 이렇게 깔아놓고 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중간에 레이저가 하나 있잖아요. 레이저가 상당히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퍼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롱 퍼팅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네. 또 짧은 퍼팅도 직진으로 보내는 것도 상당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레이저를 딱 보면서 직진으로 연습하는 건 상당히 퍼팅, 쇼 퍼팅에도 연습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2.5m부터 3.5m까지 그린 스피드 조절되고요. 디스플레이 창에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줬는지도 이렇게 다 뜨고요. 방향까지도 이번엔 왼쪽으로 살짝 비껴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레이저 에이밍 기능이 있어서 정확하게 방향성까지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기서 만약에 살짝 오른쪽, 살짝 왼쪽 가면 여기서 표시가 딱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진성 퍼팅 연습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네. 집에서 퍼팅 연습하려고 나는 이렇게 깔아놨다가 저기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놨어요 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깔아놓은 거 보면 별로 이렇게 공간 차지도 일단 안 하고요. 너무 재밌어서 남편이랑 이렇게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안에 또 게임 기능까지도 있어서 나는 이번에 한번 3m 해볼까? 7m 해볼까? 점점 그 거리감을 이제는 익혀갈 수가 있으실 텐데 집에서 한번 해보시죠. 1.5m부터 20m까지 롱 퍼팅까지도 이제는 집에서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심장님도 이 제품 극찬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네. 사실 무엇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집에서 상당히 어울리는 퍼팅 매트다. 우리가 거실의 인테리어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당히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가져서 친구가 놀러와도 네.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친구한테 시켜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터치 센서 방식입니다. 특허받은 레이저 터치 센서 기능까지도 있는 오늘 퍼티스트로 만나보시는데요. 거리감 물론 방향성까지 같이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퍼티스트 퍼팅 연습기 잠깐 선택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연습기입니다.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거리가 나오고요. 방향까지 왼쪽으로 치우쳤다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이걸 알려주기 때문에 진짜 정확하게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우리 집에서 네. 이것저것 우리 연습을 위해서 뭔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퍼팅 연습은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롱 퍼팅까지도 가능한 퍼티스트 퍼팅 연습기로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압력 센서, 터치 센서 방식이어서 이게 거리감이 정확하게 뜨고 방향도 알기 쉽게 다 나오고요. 그래서 집에서 진짜 매일같이 연습을 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타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네네. 퍼팅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린에서 네. 사실 투펀만 해도 타수는 18홀에 36번이죠. 네. 네, 우리가 파 72에서 반을 차지하는데 어머. 그건 투펀을 했을 경우 네. 만약에 내가 네. 필드만 가서 매일 3펀을 한다. 아, 그건 문제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조금 전에도 제가 말했듯이 3퍼트를 할 때는 우리가 5m짜리 앞에서 3퍼트 하는 경우보다는 롱퍼팅을 남겨놨을 때 항상 3퍼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롱퍼팅을 잘한다면 나만의 거리감을 익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집에서는 아무래도 공간적인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롱퍼팅 연습까지는 힘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특허받은 레이저 퍼팅 연습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전 센서 방식, 터치 센서 방식의 골프 퍼팅 연습 장치거든요. 1.5m부터 20m까지 얘가 터치 센서 방식으로 탕 공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 순간 거리감을 딱 터치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전자식 터치 센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린 스피드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 1.5m에서 20m까지 연습 가능. 그리고 바운스 쿠션으로 볼이 리턴돼서 돌아와서 공 여러 개 깔아놓고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퍼팅 게임으로 재밌게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저희가 가격대도 오늘 보시면은 남편이랑 나랑 둘이 연습할 건데 가격 괜찮다. 18만 9천 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앱 주문 10,000원 할인도 있습니다. 월 18,900원대로 나눠내시면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아니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근데 연습할 곳도 마땅하지도 않았고 연습장 가면은 퍼팅 연습을 안 했는데 네.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또 한번 제가 네. 이렇게 사용을 하면 살짝 꺼지거든요. 네. 그래서 넣고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나만의 롱 퍼팅 스트로크를 만들어라입니다. 즉 나는
롱퍼팅을 잘해야 스트리퍼스를 안 한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나는 이만큼이야 를 외우는 거예요. 왜 외워야 되냐면 일단 제가 한번 치고 보여드릴게요. 네. 나는 이만큼이야. 자, 이만큼을 칩니다. 18m예요? 네. 그러면 이걸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자, 오, 이제 됐네요. 네. 17.7. 즉, 내가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가 왜 중요하냐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나는 여기서 15m가 가 라는 네. 걸 계속 반복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이 필드를 가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린 스피가 다 달라요. 맞아요. 오늘 날 갔더니 오늘은 2.5예요. 오늘 골프장 2.9예요. 2.7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항상 맞출 수는 없어요. 내가 골프장마다 맞출 수 없기에 내 스트로크만 하는 거야. 그냥 나는 이만큼의 우리 집 퍼티스트 여기선 15m였어. 내가 2.8 스피드에 놓고 이 정도가 15m였어. 라고 하고 그린에 가서 연습 그린 가서 한번 탁 쳐보는 겁니다. 그렇죠. 딱 쳐봤을 때 몇 메타 가는지 발걸음 수를 세는 거죠. 네. 그리고 나만의 거리감을 그날에 익혀서 퍼팅을 하시면 그날의 숙화가 좋아지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특허받은 이 앞전 센서 방식, 터치 센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공이 딱 터치가 되면은 이게 몇 미터가 가는지 정확하게 초정밀하게 다 이렇게 뜨게 되고요. 심지어 방향까지도 얘가 어느 쪽으로 비껴가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레이저 에이밍 기능이 있어서 방향성을 일단 쭉 똑바르게 보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한번 또 한번 네. 해볼게요. 저는 진짜 네.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인데 네. 자, 저 같은 오른쪽으로 갔지만 자, 오른쪽으로 갔다고 이제 방향이 뜨죠?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껴갔습니다라고 화면에 이렇게 떠서 아 내가 지금 똑바르게 안 갔구나. 지금 이 레이저 에이밍 이 똑바르게 이 방향을 보면서 연습을 네.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네. 거죠. 또 네. 해야죠. 그러니까. 또 해야 돼요. 또 제가 연습하셔야죠. 저는 아 정말요? 네. 네. 순간이 상당히 재밌어요. 네. 아우, 예, 집에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아니 이렇게 네.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네. 아 저 같은 굴리는 그렇죠. 조금 민망하죠. 됐다. 똑바로 쳤네요. 똑바로 쳤어요? 네. 4.52. 와, 천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을 익혀가는 거죠. 네. 지금 고객님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컴팩트한 사이즈, 뭐 집, 사무실, 연습장 어디서든 다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스튜디오에 저희 오고 전기선 연결해놓지 않고 무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무선으로 충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땐 돌돌돌 말아서 네. 가방 속에 출근할 때 가방 속에 딱 넣어놨다가 점심 식사 드시고 네. 딱 뭔가 한 10분만 이렇게 쭈루룩 핀 다음에 이제 고기 이렇게 탁 하면 맞아요.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펼치고 그 네. 상태로 어느 곳에서든 이제 퍼팅 연습을 그것도 롱퍼팅까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특허받은 퍼티스트 퍼팅 연습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레이저 에이밍 기능 그리고 여기 터치 센서 방식으로 정확하게 몇 미터를 보내는지 항상 몇 미터요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걸 몰라서 네. 제 마음대로 쳤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상당히 제가 쳐본 결과 상당히 정확합니다. 네. 제가 사실 심지어는 이거를 촬영 직전에 제가 솔직히 테스트까지 해봤어요. 그 볼을 적당한 위치에다 놓고 계속 떨궈봤어요.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너무 정확해서 네. 믿음이 상당히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 퍼팅에 대해서 고민 많으셨던 우리 아마추어 골퍼님들 모두 오늘 주목하시고 퍼티스트로 오늘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 집에서 최대 약 20m 퍼팅 연습이 가능합니다. 저도 집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연습을 하는데 일단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단 인테리어도 네. 전혀 뭐 도움이 되면 됐지. 네. 저기 애기용품이 더 인테리어에 도움이 안 되고요. 그렇죠. 애기용품이 지금 뭔가 눈에 들리지. 그렇죠. 네. 전혀 아주 너무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몇 미터를 보내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아 내가 이 정도의 힘은 이 정도구나 이렇게 계속 익힐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반복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것. 퍼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거리에 대한 반복이거든요. 반복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방향성 연습,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런 직진성 연습도 충분히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런 퍼팅 매트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 보시면서 일반 연습 모드 그리고 게임 모드도 있어서 3m, 6m, 9m 이렇게 뭔가 내가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1.5m부터 20m 거리까지 연습이 가능한 퍼티스트 퍼팅기입니다. 지금 함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닥치고 다 같이 돌아보자고.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hoa, yeah. Whoa, whoa.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hoa.